You're the love of my life. 벽을 아직 못 뚫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글랜스 TV 시청자 여러분, 정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왠지 막 데뷔 느낌이 나요.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앨범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의 흔적들을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그런 앨범이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한층 더 성숙된 모습, 음악적으로 진해진 그런 진해진이라고 했죠. 제가 방금 또 사투리가 나왔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어렵다. 제로다. 제로다. 제로. 좋았다. 여러 가지 색깔들을 와, 이것저것 섞어보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지만 그게 다 결국은 제 본 모습, 제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로다라고 할게요. 네. 아니요. 전 7. 제 팬클럽 여러분들도 행운이니까. 미국에서 앨범 냈어도 그냥 한국의 정세훈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소녀력?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소녀미? 약간? 잔망미! 제가 또 낯을 좀 가려서 지금은 그래도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가 이제 상남자 매력이 아닐까. 덜 가고 싶은 거? 저는 댄싱킹. 아, 좋다. 댄싱킹. 스스로는 댄싱킹이라고 자부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약간 뮤지컬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많이 하면은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고잉홈이라는 그 자우림 김유나 선배님의 곡을 냈는데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너무 흔쾌히 또 오케이 해주시고 녹음된 거를 들려드리고 그것도 너무 좋다고 이대로만 하면 더 될 것 같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지금은 이제 아, 또 저거 사투리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순간 아차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응원, 약속, 약간 약속 이렇게 처음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처음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또 얼마 남지 이렇게 안 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좋아, 여기요. 네가 좋아. 사실 원래 부분 그 부분 너무 편하게 했죠. 막 기만 지면서 얘기하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가 좋아가 아니었어요. 느낌 있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You and me? Me and you? Can you feel it?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네가 좋아가 제일 낫겠다, 제일 좋다 하는데 그때 왜 강심장이었는지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끝나서 아, 나도 성장을 했구나, 오글거림을 참아내는 능력이 좀 발전했구나. 처음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해도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뭔가 표현을 하는 벽 그런 것들을 많이 부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노력도 많이 하고 네가 좋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벽을 뚫는 거를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파이팅.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는, 3단계는 이런 느낌. 그래요? 다행입니다. 좋았다. 사실 제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절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다짐을 하고 다음 아침에 먹었을 때 그때 정말 저 스스로에게 뿌듯한 정말 자제력과 침착함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나의 모습을 다 꾸며오시 다 보여드리고 수식어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 뒤에는 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지. 댄싱킹 가겠습니다. 저는 주저도 없이 댄싱킹. 화이트는 지나가버린 나의 맑았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감정을 적은 그런 곡이에요. 또 이번에 팀 정세훈 코러스로 데뷔했거든요. 떼창 부분이 있어요. 저기도 코러스 참여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또 못 들은 척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와 이렇게 같이 하는데. 네. You're the love of my life. 벽을 아직 못 뚫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벽 뚫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행운 여러분 정말 든든해요. 정말 저보다 더 목소리 크게 막 노래 불러주시고 밥도 막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 하다고 지금 막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 더 듣는 거 보이시죠? 계속 오래오래 음악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에서 합창단을
이렇게 한번 진짜 장난 진심에 정말 이렇게 한 네 줄 이렇게 세 줄 쫙 세워서 딱 한번 그런 거를 상상하고 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꿈이라도 꿔봐야죠. 여러분은 지금 넘버원 옴니채널 글랜스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생한테 따봅니다. 나 자체다. 이게 없으면 나가 아니다. 약간 이런.